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리는 문은 Effect of Gamma Frequency Binaural Beats on Attention and Anxiety로 감마 주파수를 가지는 바이너럴 비트가 주의력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 주제의 논문입니다. 논문의 전환은 Current Psychology로 Impact Factor는 2.387,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논문을 소개하기에 앞서 바이너럴 비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너럴 비트란 주파수가 다른 소리가 각 귀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날 때 발생하는 그 정신생리학적 효과로 두 소리 사이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간섭이 형성되고 이는 청취자가 비트 형태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바이너럴 비트가 최근 연구들을 통해 뇌파의 변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너럴 비트의 청각박동 주파수와 뇌의 신경진동 주파수 간의 동기화를 유발하여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를 통해 인지, 수면 등 다양한 뇌파 변조를 통한 향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설의 연구가 현재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들에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효과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고, 바이너럴 비트가 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다양하게 연구되며 논쟁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바이너럴 비트를 사용하여 뇌파 변조를 통한 어텐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주의력이 감마대역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마대역의 바이너럴 비트를 사용하여 주의력 향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60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실험이 모두 온라인 실험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모든 피험자들은 각자 집에서 파블로비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극을 제시받고 키보드를 입력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에 앞서 저자는 최대한 환경을 제어하여 집에서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이제 지시하였으며, 오디오 자극에 대한 테스트도 실험 전에 미리 수행을 하여서 이제 피험자별로 다 동일한 조건에 청각 자극을 받는지를 또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실험은 어텐션 네트워크 테스트라는 주의력 관련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 어텐션 네트워크 테스트는 주의력을 유도하기 위한 테스트로 QRT 테스트와 플랭커 테스트를 결합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선행 연구, 2002년에 출반되었던 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패러다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QRT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타겟이 제시되기 전에 미리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Q가 자극 전에 제시된다고 합니다. 이 4개의 Q 같은 경우에는 노큐, 자극이, 단서가 제공되지 않은 노큐, 그 다음에 타겟이 그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센터 큐, 그 다음에 타겟이 위 혹은 아래에 랜덤하게 제시될 거라는 더블 큐, 또 이제 특정 이제 그 위치를 알려주는 스파셜 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랭커 테스트를 모사하였는데, 이 플랭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5개 화살표 배열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 5개 화살표 중에 가운데 있는 화살표에 해당하는 그 방향키를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면 되는 테스트로, 화살표 조건은 다음과 같이 뉴트럴, 컨거런트, 인컨거런트 이세 가지 조건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뉴트럴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가운데에만 있게 되고, 컨거런트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모두 동일한 방향의 화살표로 제시가 되고, 인컨거런트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가운데 화살표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테스트입니다. 실험은 플랭크 테스트 조건별로 총 3번 진행하였으며, 즉 뉴트럴 1번, 컨거런트 1번, 인컨거런트 1번 이렇게 3번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조건별로 96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각 타겟 전에 Q 같은 경우에는 4개의 Q가 랜덤하게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본 실험에 사용된 바이너럴 비트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주의력 향상을 위한 감마대역의 바이너럴 비트의 경우 왼쪽에 340, 오른쪽에 380을 사용하여 이제 차이가 40Hz가 나는 바이너럴 비트를 사용하였고, 대조군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380Hz, 왼쪽과 오른쪽 둘다 380Hz의 일정한 톤을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음원에 따른 이 멘탈 스테이트, 정신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 5분과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청각 자극을 제시받았으며, 청각 자극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피험자별로 랜덤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즉,
이제 몇몇 피험자들은 제어 근인 컨트롤 그룹 380Hz의 그 일정한 톤을 먼저 들으며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40Hz 바이너럴 비트를 들으며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또 다른 몇몇 피험자들은 반대로 바이너럴 비트를 먼저 들으면서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에 그 컨트롤 그룹 380Hz의 그 일정한 톤 소리를 들으면서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매 청각 자극 이후에 그 정신 상태, 멘탈 스테이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그총 테스트, 이 테스트 시간이 몇분 정도인지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N분으로 이제 표시를 하였습니다. 실험 이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통계 분석은 행동 결과인 리액션 타임, 반응 시간과 그 에러 레이시라 표현되어 있는 이제 그 정확도, 그 얼마 타겟을 많이 맞췄는지에 대한 정확도, 또한 그 앞서 진행하였던 멘탈 스테이트에 대한 설문 결과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뇌파 분석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통계 분석만, 행동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되게 간단한데, 우선 반응 시간에 대해, 리액션 타임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바이너럴 비트를 들었을 때와 컨트롤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따로 없었습니다. 또한 그 에러 레이, 정확도 측면에서 바이너럴 비트와 컨트롤 그룹 사이의 통계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Q 타입과 플랜과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예상한 대로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또그 정신 상태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BB와 바이너럴 비트와 컨트롤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이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비교를 하였을 때도 통계차는 따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지표를 사용하여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여기 어텐션 네트워크에서 이 알러팅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랭크 큐, 즉 아무것도 단서가 제시되지 않은 블랭크 큐에서의 평균 리액션 타임과 이 보스 큐, 즉 아까 위랑 아래에 랜덤하게 어디 제시될지 모른다는 그 보스 큐에서의 평균 리액션 타임을 이제 빼두개 차이를 구하여서 이제 바이너럴 비트와 그 컨트롤 그룹 간의 통계 분석을 수행한 것이고, 이 오리엔팅과 익스큐티브 펑션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센터 큐의 리액션 타임과 스파셜 큐의 리액션 타임의 차이, 혹은 그 인컨거런트 플랭커 태스크의 이제 그 리액션 타임과 컨거런트 플랭커 태스크의 이제 리액션 타임의 차이, 뭐 이와 같은 식으로 그 계산을 한 지표들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이 지표들을 왜 사용하였는지, 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으며, 이 지표들에 대해 레퍼런스가 따로 잡혀 있어서 레퍼런스 논문을 찾아보았는데도 레퍼런스 논문에도 특별하게 설명은 없었고 그냥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였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의미는 따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세 개의 지표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할 때도 통계차가 나는 지표는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에서는 감마 바이너럴 비트의 주의력 향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바이너럴 비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통계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Q와 플랭커 유형에 대해서는 Q가 없을 경우 Q가 제시된 유형에 비해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데, 이는 이제 당연하게 예상되는 결과이므로 이 유형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 실험을 수행하다 보니 피험자별 통제 조건이 모두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그 바이너럴 비트와 컨트롤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원격 실험을 통해 충분한 수의 피험자 수를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다양한 요인이 제어되지 못해, 예를 들어 뭐 배경 소음이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뭐 모니터의 크기나 이러한 뭐 다양한 요인들이 제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따라서 추후 이제 작업으로는 모든 피험자들을 통제된 환경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바이너럴 비트를 다른 음원과 혼합하여 이제 그 바이너럴 비트가 안 들리게 다른 음원의 성능, 이 마스킹 노이즈에 대한 고려 또한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도 현재 비슷한 실험을 이제 수행할 예정이며, 패러다임 설계에 필요한 논문을 찾다가 이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다양한 논문들 사이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언급한 이제 몇안 되는 논문이었으며, 비록 원격 실험이라는 큰 리미테이션이 있었지만, 실험을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논문이어서 본 논문을 전화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